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예. 제가 잘 부탁드려야지. 아, 선생님 유튜브 뭐 계속 봤는데. 아, 그래? 네. 봤어요? 네. 장래 기능은 또 채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입니다. 네. 시간은 밑에 요 과제를 전체 다 수행하는데 9분 56초 안에 끝내시면 되고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됩니다. 네. 자, 우선 차에 타면 의자부터 맞출 줄 알아야 되겠죠. 밑에 레버가 하나 있어요. 레버를 올리고 그냥 이렇게 당기면 안 당겨져요. 네. 핸들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이죠. 이게 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예요. 제동 장치.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가속 페달. 바늘 올라가는 거 보이죠? 네. 여기 가속 페달입니다. 그래서 요 브레이크의 발 절반 정도 올려놓으시고 당기셔가지고 주먹 하나가 널널하게 너무 바짝 붙으면 이 발이 발목이 서요. 네. 쓰면 브레이크가 팍팍 들어가서 부드럽게 안 멈춰지니까 약간 사선으로 발목이 약간 여기가 100도 정도 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등받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네. 등받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핸들을 12시 잡았을 때 팔이 약간 굽어지게 잠깐 네, 굽어지게 아니면 팔목을 등 기대고 팔목 쭉 뻗었을 때 팔목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딱 다 이게 딱 펴졌죠?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핸들은 왼쪽은 9시 오른쪽은 3시 잡으시면 되고요. 핸들 돌릴 때는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열어주시고 손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걸 꽉 잡고 보통 다들 이렇게 돌려버리시거든요. 네. 팔이 이렇게 꼬여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더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머 하고 이래서 확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돌릴 때는 이렇게 짧게 짧게 그러면 내가 이만큼만 돌리고 그만 돌리고 이렇게 그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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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돌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제 시선, 제 눈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를 쳐다보는지 앞을 볼 때는 저 앞을 보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우회전할 때 제가 어디 보는지 보세요. 핸들을 꺾는 타이밍에 오른쪽으로 그렇죠? 가는 도를 보는 거예요. 중앙선을 보는 겁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 거예요. 왼쪽 네. 돌 때 이제 앞을 보죠. 네. 자, 왼쪽 돌 때 보시면 저를 보시면 왼쪽 그렇죠? 여기 미리 봤기 때문에 다 미리 위험한 걸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앞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선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어간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 왼쪽으로 꺾어야 돼. 그러면 앞을 보고 몸을 이렇게 안 틀죠. 그렇죠. 네, 가는 쪽을 보고 틀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또 가는 쪽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걸어갈 거니까 이쪽을 보는 거예요. 이쪽을 자꾸 쳐다보면 이게 자꾸 내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드니까 얘를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왼쪽 중앙선을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마찬가지 버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왼쪽을 보고 전원을 보고 아셨죠? 네. 네. 본인이 할게요. 어디 선? 아니 저기 나오다가 연석 올라갔다고? 예. 네. 연석 올라가면 실격이. 그러게요. 네, 위에서 보고 실격시켜. 연석 올라가면 안 돼. 선은 밟아 상관없는데.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그래서 좀 더 알아서 돌았어.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네, 시험 볼 거예요. 짐을 찍고 와서 바로 나오면 네, 되죠? 짐을 찍고. 안전 요원의 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침업 세번 하라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조이기, 자동 변속기는 주차 후 채우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줍니다.